시작해서 인터뷰를 네. 한번 해볼게요. 관중석에 나가 있는 김진. 네, 안녕하세요.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나이스 게임 TV. 아, 근데 진이도 조명 안 받으니까 그닥 그렇다. 어, 기가 막히네요. 메이크업 하니까 우리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명 안 받으니까 그닥 그래. 나이스 게임 TV NLB 결승전 현장 인터뷰를 맡은 김진입니다. 김진입니다. 혀가 꼬이네요. 아, 먼저 저희 구매하신 시청자분들의 승자 예측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LGIM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 소리가 안 나네요. 많네요.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부끄럽게 네. 올려요? 그러니까 LG 팬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신있게 올리면 됩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많으시니까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제일 가까운 분부터 네.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자연스럽네.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연스럽죠? 네. 굉장히 네. 왜 LGIM이 이길 것이다? 아, 그 게임이라는 게 그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나진이 4강에서 나진 내전 그 기세하고 LGIM이 지네오 이기고 올라온 기세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 마치 뭔가 오늘 인터뷰를 할 걸 알고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기세의 주역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갈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아, 제가 사실 그 라일락 선수가 교육 방송할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오늘 다 그래. 맞아, 우리 맞아. 모두 오늘 라일락 선수가 화끈한 바론스틱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아~ 바론스틱 하필이면 바론스틱 약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갱킹에서 네. 캐리한다는 게 바론스틱이라는 게. 그러면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에요. 몇 대 스코어로 LG가 이길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LG가 드라마를 알거든요. 패패승승승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정말 결승전이 흥하는 시나리오 그대로네요. 패패승승승. 그럼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뭐 라일락 날 가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라일락 선수도 좋아하는데 한 명 더 말하고 싶은 게 제가 크로 선수를 게임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오! 게임에서 진짜 만났다고요? 아, 근데 그... 예, 그 근데... 오, 챌린지신가? 아, 아니요. 기겁하시네. 진짜로 친절하시고 게임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눈에 반했는데 그때는 제가 반했다고? 반했다고요? 잠깐만 반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백? 잠깐! 아니. BGM 없나요? 사겨라. 아니 커밍아웃을 왜 방송에서 숨겨왔던 불러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나이따위 비슷한데? 그때는 그 LGIM이 지금처럼 막 잘 나가고 기사가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그렇게 너무 잘하신 거 보고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결승 오신 거 보고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크로 선수도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자, 예쁜 사랑을 위해 박수 한번. 네. 오. 여기까지 이만 갖고 왔네. 나이스 게임 팀은 이래야지. 얼굴 빨개졌어. 어떻게? 진짜가? 진짜 아니야? 어떻게? 아. 굉장히 뭔가 준비해온 것 같은 그런 인터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낮은 소드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소드가 이길 것 같다. 그럼 한번 들어주시죠. 오. 당당해 이쪽은. 네. 팔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뭐 제일 잘생기거나 예쁜 분으로 이번에 한번 인터뷰를 해서 기대되네요. 네. 제일 잘생기거나 밖으로 나가는 분 저쪽. 예쁜 분은 네. 카메라 줄이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가서 이분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낮은 소드가 이길 것 같은 이유보다 LGIM이 질 것 같은 이유. LGIM이 못한다기보다는 소드가 우승 경험도 있고 해서 쉽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조금 약하지 않나요? 약간 뭔가 팬인데 자극적인 말. 아, 그리고 조재걸 선수가 강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가요? 그럼 오늘 소드가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충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이거 뻔한데. 강타 스틸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실버 1위거든요. 네,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 친구야. 네네. 야, 친구예요? 아, 나보다 높다. 친구랑 있는 사람인데. 아, 뭐 별로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응원 연습. 그러니까 소드 분들을 위해서 응원.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홍진호 화이팅 하나 둘 셋 홍진호 화이팅 다 같이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할까요? 하나 둘 셋. 아니 뭐 홍진호 화이팅! 홍진호 화이팅 화이팅이야. 그거를 정해야지. 뭐야? 스타리가 끝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내가 간다. 뭐 장고추가 장고추 풀게이 화이팅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다 같이 해줄 거예요 아마. 소드 화이팅! 하나, 둘, 셋! 소드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뭔가가? 야, 이거 진짜 반절이다. 하나, 둘, 셋을 자기가 할 줄 몰랐다. 뭐 외치지도 않고. 뜬금없이 하나, 둘, 셋이야. 뭘 정해놓고. 그니까. 네, 여기까지 현장 인터뷰 마치고 오디오를 무대로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인터뷰의 김진이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멀리 현지에서 네. 생생한. 나이스 게임 팀에서 가장 잘생긴 김진이였지만, 그래도 조명과 메이크업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꼴뚜기야, 거. 꼴뚜기야 꼴뚜기. 그렇죠. 에이, 꼴뚜기는 그래도 오징어 정도는 아, 많이 썼다. 나 건어물 되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이번 NLB를 또 후원해 주시는 네. 네. 나이스게임팀에서 주신 NLB가 이 후원사 멘트 이런 걸로 초반에 너무 좀 센 거로 터뜨려서 네. 사실은 후원사를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뭐, 어떤 멘트를 해야 되나. 후원사분들이랑 미팅을 해보면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는 뭐 해줄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네. 결국에는 그런 임팩트 있는 멘트가 여러분한테 파고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나이스게임TV에서 네. 이런 멋진 곳에서 결승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후원해주신 기가바이트 덕분이니까 그렇죠. 나이스게임TV NLB 본방사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게임TV 중계진이 다 아시겠지만은 매번 서로 긴장하면서 치는 멘트들이 있어요. 세 가지 멘트. 긴장한다고 하지 마요. 제일 쉬운 거 하잖아. 나 한번 틀렸어, 근데. 아, 제일 쉬운 거 하지 마요. 틀려. 꿀빨잖아. 내가 제일 힘들어.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꿀빨인데. 자, 그래서. 와, 쟤네는 무슨 저것도 발음을 못하냐. 이런 생각하셨던 우리 프로 시청자분들이. 아, 네네.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또 외로의 야구모자 네. 경품으로 오. 한번 드리는 시간 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난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 빗돌이 하는 멘트. 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쪽게 제일 쉽다. 아, 너무 쉽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가장 쉬운 거. 안 계시나요? 그때 모르시나? 안 계신가요? 다 알면서. 어 저기. 까만. 아네. 어 마침 또 저기 바로 옆에 있네. 옆에 있어. 짱구치 뭐지? 마침 짱구친 것 같다. 이런 우연이. 와. 어이쿠. 아니 뭐 예언자신가? 네. 하나 둘 셋 하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마이크까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좀 세게 해주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힘없이 하면은 그러니까 치료하세요. 야구에 송창수 사인할 거예요. 하나 하나 아 그래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와 좋아요. 이게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야구 모자를 바로 득템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쉬운 거예요 이거. 이게 꿀이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부터. 네, 두 번째부터. 제가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 강승현. 숙달된 조교의. 그렇죠. 10번만 아, 10번 보여줘. 숙달됐지만 혀가 짧아가지고 항상 힘들어하는. 예. 네. 독자적 오디오. 아 뭐지? 까먹었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저 이거 끝나가. 저 이거 적어놓고요. 야 기가바이트 강기자님 보고 계시네. 적어놓고 지금. 한다고 원래 이거 너무 길어요. 한번 해주시죠.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혀가 짱한 온보드 게임 사운드. 네. 그렇죠. 자 이거. 과연 성공하실 분이 계실지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네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가바이트 네네. 분들이 너무 어려운 멘트를 주셨어.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를 쓴 그 체험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그럼 맞네. 그냥 아, 내가 사운드에서 뭘 느꼈나. 아 맞네. 표현하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과연 그런 표현력이 있는 분. 자 여러분 왠지 저쪽에 계실 네. 것 같은데. 아 저기 계세요. 어, 짠 것처럼. 아, 저기 계세요. 와 정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왜 그대를 빠셨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오! 오! 잘하시는데? 마치 연습한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못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와. 대신 하실래요? 중계선 어떻게 해줘? 해설할래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그러니까. 아, 예. 라이브에서 드리는 야구 모자 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 우리 또. 낙점의 탑이. 저는 뭐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한번 틀렸는데, 한 번, 그때.
틀렸어요. 네. 발음이 어려워요, 이거. 아니야, 세계일이 메인보드 브랜드는 틀린 적 있어도 아. 이건 틀린 적 없어. 아, 그럼 지금 바로. 아예 바로 나왔어. 맞고.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와. 아. 역시 LA 유학파 출신답게. 아, MC는 아, 달라. 아, 그럼. 할렘가 있었지, 내가. 지금도. 아, 그럼. 자, 그럼 이 마지막 멘트 또 성공하시는 분께 저희가 경품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 아 역시 아, 또 자신 있는 분들 모여 있어. 꽃난방, 꽃난방. 지금 휴가 갔다가 막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울트라 드래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오, 오~ 목소리 좋은데? 목소리 좋으신데요? 오, 목소리 좋으신데요? 목소리만 좋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구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가바이트 한 번씩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 멘트보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칠 수 있었던 그 멘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번. 같이 하는 거, 그거 진행하기 전에 네.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NL 이번 시즌에 기가바이트에서 후원해주시면서 기가바이트랑 인텔 우리 팀에서 선물. PC를. 그렇죠. 저희가 계속 홍보했었던 네. 굉장히 좋은 PC를 기가바이트에서 NLB 동안에 이벤트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그렇죠. 추첨을 해서 네. 참가를 하신 분들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네.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당첨자분들이 또 그렇죠. 현장에 오셨다고 하셔서 네. 그분들께 직접 여기서 이제 PC 드리는 뭐 아, 여러분께 그럼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럼 가야 돼. 그럼, 아, 그럼. 한 분은 모품가에서 오셨어. 요새 얼마 했는데 퀵비 얼마 드는데. 이야. 거기다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까 미니 매치업 막 이렇게 퀴즈 맞추 이런 거 해서 뽑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CPU도 받아가셨어요. CPU요? CPU요? 네. 진짜로? CPU 메인보드. 아니 왜 진짜로? 네. 아니 왜 내가 없는 게 그분들 있어요? 아이고 주섬주섬. 아유 주섬주섬. 아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도 드리잖아요. 네. 그 받은 분이 그러셨더라고. 뭐라고? 컴퓨터가 없대 집에. 진짜로. 키보드 마우스는 있는데. 너무했다. 야. 컴퓨터만 사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오신 분들 밖에 좀 더웠지만. 현장에 이벤트나 이런 거 참여하신 분들은 선물들 많이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괜찮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현장에 여기 그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추첨, 경기 나중에. 끝나고 또 추첨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메인보드요? 메인보드 준비돼 메인보드 있고요. 4개도 준비돼 있고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킨, 뭐 야구 모자 이런 거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는 네. 그거 잘 지켜. 그럼 그 세 분께 저희가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 PC. 바로 그냥 네 증정식 아 그냥 증정 아 그냥 드려야죠 그냥 드려야죠 아 그냥 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야 PC 야 PC방 주는 거 처음 봐 PC 주는 거 처음 봐 아 우리니까 그럼 아 PC 있어요? 세 분 모시고 저희가 네, PC 뭐, 전달해 PC를 일단은 PC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차가 막혀서 네 PC가 좀 오는데 오래 걸리네요 네. 아 화장실 밥 먹고 가고 오고 있어요 오 PC 오고 있어요 야 우리 육식 정글러 하루 여섯 끼 먹는. 네네네. 아니 뒤로 뭐지 이게 옆쪽에서 네 승현이 옆쪽에서. 네네. 이게 무거우니까는 우리는 증정식을 안 할게요. 네. 네. 힘든 사람이 힘들게 지쳐 제대로. 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네네. 한 명씩 박. 아 이게. 저게 3위. 아 저게 3위. 아 저게 3위예요? 네. 저게 제일 되게 골드. 커 보이는데? 골드 PC입니다. 골드 PC. 네. 골드 PC. 다이아 PC. 아, 키스는 이게 플래티넘 다이아. 야. 이게 플래티넘 PC. 아, 2등.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사진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이거 케이스 보면 이번에 기가바이트에서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든 PC가 안에 내용이 다 되게 좋은 거. 200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 다 굉장히 진짜? 네. 야. 메인보드, CPU 다 최고가로. 그리고 메모리 카드까지도 와, 몇 코디냐? 와 저게 지금 1등 1등 저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커요 아, 저거는 이만해. 무거우면 말씀하세요 제가 램 정도는 저기는 진짜 램도 그 어디 거죠? 지스킬 지스킬 아, 지스킬 지스킬 우리 거 아니야 정답 아, 정답 내가 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건 아니야 내가 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건 아니고 확실히 아, 퀴즈 냈는데 정답 맞추겠어 아, 축하드립니다 드려야죠 야 스폰 끊기는 소리 안 나게 해라 그것도 사장이 그니까 아 근데 자꾸 의자가 돌아가 나 좀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아,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 어디 기척이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 결승에서 기척이야 아 요즘 우쭈쭈 해줘야 돼 자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또 기가바이트 인텔 팀에서 같이 마련해 주신 PC 많은 분들 못 믿어서
직접 네. 인증해서 아, 직접 드립니다 저희는 증정해 드렸습니다. 뭐 네. 다시 한번 경품 주신 협찬사와 그리고 받으신 분들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가바이트 그리고 인텔 그리고 팀유에서 네, 네. 협찬해주신 PC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네. 저런 거 타가는 게 보면은 항상 탔던 분이 계속 타. 그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저 큰 거 타신 분이 또 작은 거 또 타간다. 아, 계속 참가해가지고 저도 성실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게 되게 귀찮아서 난 안 되겠지 이러는데 사실 생각보다 네. 그 시청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률 그렇게 높질 않아요. 안 되겠거니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하니까 된다는 거. 근데 저 보세요 저 컴퓨터 와 들고 다니는 대박. 뭐 자랑하려고 지금 한 바퀴 돈 거야? 뭐야 왜 돌아요? 나쁜 사람이네. 근데 봐봐 이런 경품을 직접 저 무거운 걸 집에까지 들고 와야 돼요 이 더위에. 대단하죠. 아니지 집에 가져가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라고. 아 그러니까요. 아, 맞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가면서 땀뻘뻘 흘리면서 기쁨의 무게지. 그렇죠. 아니 집에 가져가는 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일단 안고 봐야 되네. 그러니까 경기를. 저거 이 더위에 잘못 들러가도 퍼질 수 있으니까 네. 잘 그늘에 이렇게 그늘 잘 하면서 컴퓨터 열 안 받게 잘 네. 이렇게 네. 갖고 아, 컴퓨터 퍼지니까 부채질 하면서 나는 열 받아야 되지만 저건 열 받으면 안 돼. 상전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자 이래서 이제 뭐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 공하기 전에 일단 네. 그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냥 즉석으로 아 또 이런 식으로 네 즉석으로 뭔데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남았대요. 아 괜찮아 시간이 좀 남아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커플 에이. 시청자 쿠로 이런 건 노인정 그런 거 안 되고 아 그런 거 안 되고 커플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커플로 오신 에이. 분들이 있으면 네 있나요 혹시 있나요? 자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할까? 있어 오, 진짜로 저기도 우와, 왼쪽에 저분 왼쪽에 여자분이고 오른쪽에 남자분? 아니야 둘 다 남자 같은데? 저분 저번 NLB 오신 분 같은데? 커플 맞아요? 어떻게 믿죠 저희가? 아니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래? 뽀뽀했어 그러게?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노인증 노인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계속 뽀뽀하는데? 짜증나게 진짜 너무 쉽잖아. 저렇게 쉽게 인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도 또 한 커플 있다. 아, 또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저쪽에도? 아, 근데 이렇게 서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얼굴을 왜 가리죠? 사이 같은데? 얼굴 방송에 나오면 안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혹시? 양다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뭐. 돼. 자, 그럼 커플분들 손 한 번씩만 번쩍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생각보다 많으신 분이 많아? 많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어? 한 커플, 둘, 두 커플, 셋, 넷. 야. 다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네. 아, 네. 네. 사실은 다 퇴장시켜버리려고. 네. 진담입니다. 네. 네.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안내요원들 잘 기억하셨다가 결승에 시작하면 다 내쫓아주세요. 네. 경고 누적으로. 네. 신성한 우리 솔로 부대들. 네. 그럼요. 네. 불순물이 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제거해주게 될 거죠. 근데 진짜 에롤이 대단한 게 커플 같이 관람을 이렇게 오네요. 아 카오스 때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맞아. 여자분들 숫자는 카오스 내내 한 17작 18작까지 하면서 다 합친 거. 다 합친 거보다 많아요. 아 진짜요? 정말. 저 카오스 안 해봐가지고 한 5년 합친 거야. 진짜 오셨어. 그 정도보다 마일리지야. 훨씬 더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네. 여성분들끼리 오신 분. 주르륵 저기 네분 그 여성분들끼리 오신 분도 있어요. 남자끼리 많이 오셨겠죠. 혹시 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라도 발견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 단호하게 없대. 자기도 겜덕이지만 나 겜덕은 싫어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동족혐오. 동족혐오죠. 혹시 남자친구가 챌린저라면 아 챌린저도 싫어요? 와. 아. 그럼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나는 게임 보러 다니고. 아니지, 와치 팬이겠지. 맞네. 와치 독톤. 맞네. 저쪽 와치분이 와치 팬이셨네. 아, 와치 팬 뒤에도 진짜. 있고. 그러네. 프레이도 사랑해, 조조. 프레이. 어디? 어디? 자, 아까 그분들이 와치 아니고 프레이라고요? 와. 오. 프레이가 귀염성이 있어. 아,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럼. 엄청 귀여워요. 철권 캐릭터 닮았잖아, 쿠마라고. 네. 진짜로. 야, 누가 누구 보고. 형 간유. 간유. 형 간유. 넌 최범계. 그 철권이 아니잖아. 아, 어쨌든 간에. 그 철권이 아니잖아. 아, 어쨌든 간에. 정말 놀고들 있습니다. 자. 산으로 가는구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 결승전은 지금 요거 끝나고 한 선수 세팅하고 네, 이런 잠깐 시간이 있어서 좀. 한 다섯 경기 시작은 5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집이 올라와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이제 결승전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멘트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네네. 우렁차게 아, 예. 먹고 살아야죠. 우렁차게 그냥.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알죠? 왜냐하면 기가바이트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 아. 다음번에 그럼, 한 번 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주먹을 내밀면서 하는데 주먹 방향을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아, 이쪽으로 여기 계시니까 아시죠? 저희가 오케이. 선착을 야, 하면 네. 선착을 하면 다 같이 외치는 아, 겁니다. 저 세 개 다 같이 기가바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준비되셨죠?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 분이요 세 분 이쪽으로 네네네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세계인 메인보드 그랜프리즈 기가바이트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